요즘은 남자들도 조금씩은 화장을 하잖아요. 특히 눈썹 정도는 다듬고 칠하면 나쁘지 않던데, 만약 눈썹을 처음 그려보는 사람을 위한 눈썹 대신 그려주는 기계가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으로 사람 얼굴형에 맞게 가장 완벽한 눈썹을 그려주는 기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공대생의 그루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나무님, 이 영상 좀 봐주세요. 뭔데요? 이게 사람마다 눈, 코, 입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쁜 눈썹을 그려주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약간 공학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황금 비율 눈썹이라는 것도 비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공학적이죠, 과학적이고. 나무님, 특히 눈썹이 없으시니까 각자한테 어울리는 황금 비율 눈썹 만들어주는 기계 있으면 괜찮은데요? 네, 자연스럽게 또 칠해주기까지 하면은 진짜 최고 아니에요? 그럼 제가 쓱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뭐죠? 짜자잔! 오! 지금 눈썹 위치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제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콧망울 기준으로 눈으로 직시선을 긋고, 그리고 눈썹에도 수평으로 직선을 긋습니다. 이 네 가지 직선을 바탕으로 황금 비율의 눈썹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앞에만 좀 진하고 뒤쪽은 좀 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눈썹 뒤쪽도 알아서 자리 잡아주고 황금 비율 눈썹 찾아낸 것 같은데. 네. 다음 단계는 뭐죠? 제가 그 눈썹을 뭘로 그리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뭘로 그릴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적합한 사람이 있죠? 설마 저 눈썹 연하다고. 여기 뭐냐? 이게 뭐지? 물감이죠, 따지고 보면. 사실 저도 이게 명칭이 뭔지 몰라요. 아, 뭐라고 하지 저거? 파운데이션은 아닌데. 손님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지금 남자 여러분 펀지부터 네. 할 건데요. 네. 자, 기계가 한다 생각하고 톡톡톡. 어? 어? 괜찮은데? 확인해 볼까요? 네. 한번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눈이 여기까지 눈썹이 있어. 그 눈썹 결이 없어요. 눈썹 결이 있어야 자연스러운데. 펀지는 결을 못 살렸잖아요. 네네네. 붓으로 결을 한번 살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티가 많이 나요? 안 묻는데요? 난 여기는 안 칠해줄고 여긴 칠해줄고 뭔가 아까보다 색이 확실히 덜 채워진 느낌이 들어요. 아~ 제일 많이 쓴다는 펜슬을 이용해서 한번. 오, 괜찮은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약간 뿌안꾸 느낌? 아까보다 낫네. 짱구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냥 사진님 거 같긴 하다. 제일 약해요.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조금 약하지 않나. 너무 까맣네, 강렬하다. 쓱쓱 그리는 것보다 칙칙 뿌리면 금방 끝나거든요. 오!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다시 해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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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아, 잠깐, 이거. 고객님, 딱 입. 그냥 말이 나오네. 멍불은 진짜 아니었고, 스펀지도 별로였고, 붓은 계속 이렇게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공정이 추가돼요. 펜슬이 자연스럽게 잘 되지 않았나. 오늘 많은 데이터를 축적했기 때문에 쓱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펜을 XY축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그릴 수 있는 기계예요. XY 플로터라는 부분이 제가 그림을 입력하면 그 그림대로 그려주거든요. 예쁜 모양의 눈썹도 이렇게 딱 입력하면 눈썹도 이쁘게 그릴 수 있게. 오~ 네. 메이크업은 일어나서 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누워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 형태가 만들기 편합니다. 아, 그래요? 받는 사람이 어떻고는 잘 모르겠고. 네. 서 있으면 얼굴이 고정이 잘 안 되잖아요. 푹신하게 고정을 시켜야 더 정밀하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누워서. 그렇죠, 그렇죠. 이 친구한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엄청 기괴하네. 이제 이 XY 플로터가 어떻게 그릴지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눈썹 모양 보이죠? 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러니까 제 기계는 완벽한데 네. 사람이 막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네. 어? 어이구 이렇게. 와, 오, 잘 되는데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허공을 막 맴도는데? 이 마네킹이 약간 공면이에요, 많이. 네. 둥글어요. 사람은 약간 평평할 거예요. 조금 빡세. 너무 거칠게 하신 거 아니에요? 카메라를 봐주시겠어요? 네네네. 자, 시작합니다. 네. 아씨.
이게 뭐야? 아! 왜 이상한데 근데 허공에 얘는 아. 그리는 거 맞아요? 위치는 맞아요. 좀 진해졌는데 뒷부분만 해결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그렇지. 네. 제대로 그어졌으면 황금 비율. 제가 인체 실험 몇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그 근무 시간이 8시간이니까 8시간 동안 누워 계시. 형님. 네. 지금 어떤 게 정확히 문제인 거예요? 이게 더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가동 범위를 더 넓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부품을 교체해가지고 네. 오. 네, 이렇게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 끝까지 칠해지고 있어. 오! 약간 침범하는 것 같은데, 눈을. 한번 전문가한테 한번 이걸 여쭤보는 게 어떨까요? 확실히 저희끼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현재는 SNS에서 뷰티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눈썹 전문가 팔방입니다. 이게 황금 비율을 나, 나름 이론은 황금 비율이 맞는데 뭐야? 일반 사람들의 눈썹하고 좀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르죠. 어쩌세요? 어쩌세요? 아, 저 일단 내려와서 어떠신가요? 왜? 아, 앞면을 보고 슬픔이 슬픔이? 캐릭터요? 일단 형태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각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이거랑 똑같지 않다. 이것만 붙여줬을 때를 좀 보고 싶어요. 눈썹 위치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디테일적인 것만 좀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일자로 붙잖아요. 사람 얼굴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아, 대각선으로? 네, 그게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진짜 긍정적인 게 보이는데요. 혼자서 눈썹 예쁘게 다듬거나 그리는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메이크업 찰 가기에는 조금 부끄럽고 그쵸. 그런 사람들이 그걸 노리는 거죠. 오. 형님, 네. 뭔가 예사롭지 않은 공간 같은데 여기는 과학공학 재미난 제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오. 대전 넥스페리움입니다. 오. 뭐 어떤 게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카이스트에서 만든 작품들을 체험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약 40여 종의 작품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과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남녀노소 놀러 올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저희 눈썹 기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어떤 생각 드셨어요? 좀 딱 보셨을 때? 고문 기계. 고문일 수도 있고요. 황금 비율 눈썹 그려주는 기계거든요. 네, 황금 비율.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 오! 잠깐만요! 이게 뭐죠?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편하게. 많이 중요해지죠. 이 눈썹이 자연스러운지. 저희가 이걸 만드는 거 목표가. 네. 입술이 너무 폭력적으로. 입술이 너무 폭력적이다. 혹시 여성 계시는데. 직접 그릴 것 같다. 너무 소중한 의견들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고요. 가운자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네, 진짜입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너무 죄송한 거 아니에요? 사진님 말고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잠시만요. 고추가 왔을게요. 고추가 왔을 때 오! 아, 황금 비율의 위치는 여기다. 거의 황금 비율 좋은데 저는. 그쵸 그쵸. 이 황금 비율 위치 말고는 싹 밀면 딱 멋진다. 와 멋있어요. 확실히 멋있다 진짜. 한마디만 저희 메이커 나무님한테. 일단은 네. 마음에 안 드는 친구한테 사용을 하고 제가 지워 드려요. 네, 지워 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서비스지?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론만 가지고 이렇게 줄 끄면 황금 비율 눈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야, 잘 됐어. 잘 됐어. 무슨 말이야? 공부하던가 해가지고 좀 발전시키면은 네. 넥스페리온 반응 사실 좀 괜찮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남성 전문 샵 한번 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다듬으면 상용화할 수 있는 기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네.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나훈이 이번에? 네, 기대하시죠. 아, 너무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훈이. 킥! 좀 더 예쁘게 이런 너무 커터기 같은 느낌 말고 근데 남성 타겟이면 오히려 조금 더 이런 맛 살려서 가도 될 듯. 오, 괜찮은데요?